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촌 안녕하세요. 오래옥입니다. 오우. 오예. 아,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와우. 하대 하대. 지금 뒤에서 이제 보령 머드 축제를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있는 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 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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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Hello. 아, 보령 머드 축제 하면 머드 진짜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진짜 머드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그리고의 좋은 건 알아가지고 놀 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제 보령 머드 축제 저희 온앤오프가 또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네, 저희 3집 타이틀곡 We Must Love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곡인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좋다. 깜짝이야. 아, 너무 좋아. 아, 난 또 다른 분이 얘기하신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니 왜 이래? 네, 아 이제 다음에 또 들려드릴 곡을 또 소개를 해보자면, 네, 네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희 이제 Difficult라는 곡과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세계라는 곡인데요. 네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Difficult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와우. 했으니까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같이 머드팩 들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Let's go! Let's go! 오케이 눌러주세요. 네, 아 온앤오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멋진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오 예. 어, 네. 너무 멋있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어떤 분은 온앤오프 무대 보면서 와우. 눈물을 자꾸 훔쳐서 지금 경찰서라고. 와. 이런 주접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 지금, 그럼요, 그럼요. 지금 댓글창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지금 온앤오프가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와이어 잘생겼다. 아 죄송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네. 온앤오프 예. 너무 빠르다. 최고야. 짱앤오프. 대박의 창덕. 심장을 부질렀어. 헤드라 사랑해. 주셨다. Where about wired? 야 네. 아무도 내 얘기 없네. 너무 빠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많은 예. 분들이 이렇게 응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댓글창만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온앤오프의 팬분들이 화상 참가자로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아, 진짜요? 어디요? 와. 지금 진짜요? 온앤오프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대요. 바로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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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지금? 학교요? 왜 간 거예요 학교에? 아 학교 왜? 아 잠시만요 그 전에 지콕 머드 라이브 죄송해요. 네, 지콕 머드 라이브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인터넷으로 참가하게 됐어요. 아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발달됐긴 했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건 맞지. 오늘 저희 무대를 보기 위해 또 학교에 모이셨군요. 네.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반응을 못 하신 거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거죠. 당황할 네. 뻔했네. 예, 밥 먹었나요? 아니요. 아, 이거 딜레이구만.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뒤에 지금 K-POP 레전드를 위한 준비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K-POP 레전드. 야. 약간 꿈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학생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혹시 저희 또 직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꿈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댄서예요. 댄서요? 댄서요? 네, 댄서. 와우. 오, 진짜로요? 오. 춤을 잘 추시네요. 저기 뒤쪽에 계신 남자분은 마네킹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을 들고 계시는구나. 선생님 아니시죠? 선생님이신가? 아, 제 옛날 네.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아, 참. 안녕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쪽을 지망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응원의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프가 자체가. 네. 네. 또 요즘 네. 춤 추는 사람들도 많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버티면 네.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리고 아, 존중하면 버텨주세요. 그리고 아. 절대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아, 자존감을 높이시는 데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부터 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상품도 드리니까 상품 밖에
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잠깐만요. 저희가 오네더프님이 오신다고 해서 조금 춤을 준비했어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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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볼 수가 없네. 보여줘! 야, 저 의자를 저렇게 빨리 치우기 있나요? 그러니까요. 야, 준비가 너무 돼 있는데요? 야, 와, 세상에. 화이팅! 저 대형은? 어? 자, 해주세요. 뭐야? 어, 컴플리트네. 야, 야, 남자, 남자. Come on! 야, 야, 야. 지만. 오케이, 박수 좋아. Let's go! You come on! 대단합니다. 와. 네.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잘해요. 아, 퍼포먼스를 아, 또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잠깐, 그래요. 안무 오늘부터 이걸로 바꿔. 어, 잠깐 벗겨갈게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네오프 분들이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어 진짜요. 아, 네. 아, 앞으로의 꿈을 이루시는데도 정말 더욱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희하게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보령 머드 축제인데 잠시 오네오프 팬사인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아이돌 팬사인회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네. 지금 좀 그 느낌과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어 아직 저희가 이제 네. 어 그 이제 그 비대면 팬사인회 네, 비대면 네. 팬사인회가 생기고 나서 아직 활동을 안 해가지고 아, 해본 네. 적은 없지만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작부터 아, 쭉 보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오늘 이 축제 어 되게 머드 축제 정말 즐겁고 아 근데 또 여기 뒤에 분들이 좀 더 팩이나 뭐 머드 같은 걸 들고 어, 온라인으로 네. 더 이렇게 던지면서 놀고 더 아, 재밌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에 신나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한번 또 머드팩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같이 아,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네. 예. 진짜 그 자리에서 뛰어놓으시면은 그냥 집에서 아, 뛰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사실 아, 그리고 또 온앤오프 자체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글로벌 네.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예. 후지사와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참가자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와~ 어머 어머. 그래서 이 보령에서 고향의 향기를 느껴보시라고 유가 이제 일본인 멤버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유가 직접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대화를 좀 나눠. 예,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어, 건니치와. 지금 어디신지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마 도코니 이라시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 도코니 이라시라는데스까?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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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시노 시마이도시である 神奈川県 藤沢市にいます. 오. 오~ 어디시래요? 어디시래요? 어, 아 그 잘 안 들었어요. 아, 잘 안 들었어요. 리액션 하면 어떡해. 아니, 알았어요. 해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짓을 하면 어떡해. 아니, 뭐 후지사와라고 했던 거. 후지사와시라고 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아, 이것도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네네. 네. 어, 今回の お祭りにですね, どうやって 知ることが できたんですか? 私たちは韓国語の勉強をしているんですが、毎年必ず1回ポリョン市に遊びに行きます。あ、そうなんですか。あ、ポリョンモード축モード축제는어떻게알게되셨어요?라는질문을하신거고뭐라고하신건가요?이렇게한국어공부를하시는분들이에요.아,그래가지고매년이렇게오신다고.아,매년오신대요.네.아,그러시구나.야,이렇게어쨌든좀이색축제잖아요.한국에서느낄수있는.그렇죠.그거에대한또생각은어떠신지얘기를좀질문을한번해주세요.뭔가ちょっと変わったお祭りじゃないですか?このお祭りが。어,そのお祭りにこうやって参加し、あの、一緒にして、そう、お、どう、あ、죄송합니다. 感想, 感想, 感想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하이.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포령 씨는 이거 것도가 되긴 하긴 ですが. 아, 예. こうして皆さんと一緒に楽しむ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と思って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아까 네. 오늘 오프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머드 키트를 먼저 신청하면 보내드렸어요. 네. 아, 네. 근데 진짜요? 뒤에 지금 머드 키트를 받으셔갖고 머드를 지금 하신 거예요, 남자 두 분은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뒤에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이만 의시로 의시로노 あの方があのほっぺたにパックしてるっていうのでかっこいいです。かっこ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렇게 오늘 네. 포령 씨에 있는 친구가 보내드렸어요. 오! 아. 한국에 있는 친구가 그려줬어요. 오! 차라리 이런 말 한국말로 할 걸 그랬는데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령 씨에 있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맞다 이마쇼! 네. 네, 이렇게 오늘 오프와 화상 참가자 인터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 무대로 여름에 딱 맞는 청량한 곡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곡인가요? 또 오늘 오프에 청량청량하면 생각나는 곡인데요. 이지 타이틀 Complete라는 곡입니다. 컴플릿! 자, 그러면 오늘 오프의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et's Up 어이로프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오프에 정말 열정적인 무대 함께 잘 봤습니다. 아, 정말 보령 머드 축제와도 함께 닮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정 있는 무대, 네. 정말 뜨겁게 달궈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